26만 원대 가격대를 고려한다면 모든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제품이죠. 바로 왼쪽을 찾는데도 아직 주말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마늪이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캔디 2주간 압수. 아 아니 저 새끼가 치즈 퐁듀 쥬 주말에는 말방귀. 안녕하세요. 말방귀 시험치 프로서 딴트공 트래비스입니다. 맞습니다. 주말에는 말방귀.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 국내 한국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국내 정말로 출시가 된 샤오미 노트 9 S가 그것입니다. 램 4GB, 스토리지 64GB 기준 국내 정발 가격 26만 4천 원에 출시가 된 이번 샤오미 노트 9 S. 그런데 이미 중국에서는 출시가 됐습니다. 혹시 직구로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국내 정발로 구매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국내 정발이냐 아니면 직구로 구매하는 게 더 이득이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직구와 정발의 차이점, 거기에 제품 성능과 혹은 문제점은 없는지 말방구 실험실에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호미노트 9S 직구냐 정발이냐 고심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하시죠. 고고고! 여보 미안해요 오늘도 긁었어.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샤오미 호미노트 9S가 그것입니다. 일단 중국 직구로 구매할 경우 최저가 동일 스펙 기준 배송비 포함 약 23만 550원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국내 정발 가격은 26만 4천원으로 약 3만 3,450원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AS 1년 무상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12,47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정발 가격과 비교해보면 약 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구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일자가 늦어질 뿐 아니라 국내 정발로 구매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2년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정발을 구매하시는 게 더 이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구성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구성품은 직구로 구매하는 것과 정발로 구매하는 것 설명서만 다를 뿐 동일합니다. 제품의 본체 젤리 케이스, 22.5W 출력을 지원하는 고속 충전 어댑터, C타입 케이블 및 유심 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 가격임에도 고속 충전 어댑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솔직히 애플이 좀 배웠으면 하는데요. 아무튼 충전 어댑터와 기본으로 젤리 케이스를 주는 건 사실 칭찬해 줄 만했습니다. 특히 기본 구성품이지만 젤리 케이스 역시 재질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렴하게 구매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번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면 솔직히 추가 케이스 없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165.75mm, 76.68 그리고 두께는 8.8mm로 제작이 됐습니다. 중량은 200g이 조금 넘는 209g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6.67인치 대화면 거기에 502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무게감은 느껴졌습니다. 컬러는 총 3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지만 국내 정발은 화이트와 그레이 두 종류만 출시가 됩니다. 메인 컬러라고 할 수 있는 그린 컬러는 국내 정발에서는 빠졌는데요. 이건 솔직히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보다는 그린 컬러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LG 벨벳 그리고 갤럭시 S10 역시 비슷한 컬러가 나온 걸 감안하면 국내 정발에서 그린 컬러가 빠진 건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67인치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넓은 화면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상도는 2400x1080 Full HD 플러스 거기에 450니트의 밝기를 지원을 하는 TFT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뭐랄까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컬러감은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감안한다면 솔직히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큰 화면 덕분에 영상을 감상하기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사운드에 있어서는 듀얼 채널이 아닌 모노 스피커만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로 모드에서는 솔직히 그런 느낌은 없었지만 가로로 영상을 볼 때는 소리가 한쪽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뭐랄까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래도 전음에 고릴라 글래스 5를 탑재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다 보니 사실상 추가 옵션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장단점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26만원대 가격대를 고려한다면 모든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제품이죠.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720G 모델이 탑재가 됐습니다. 긱벤치 5로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싱글코어 567점, 멀티코어는 1745점으로 가격 대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갤럭시 A31이 싱글코어 350점, 멀티코어가 1218점인 걸 감안하면 그보다 높은 점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SE 2세대와 비교하면 싱글코어는 1330점, 멀티코어는 2958점으로 확실히 A10의 성능은 아이폰 SE 2세대가 거의 2배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퍼포먼스만 하더라도 전작인 샤오미 홍미노트 A+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퍼포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램은 4GB, 거기에 6GB 모델 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4GB 기준 64GB, 그리고 6GB 램 기준 128GB를 지원합니다. 가격 차이는 35,200원, 즉 6GB 램에 128GB 스토리지 모델을 선택할 경우에는 국내 정발 299,2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중국 스마트폰답게 듀얼 유심 슬롯을 지원하고 있어 유심을 2개 넣으면 선택해서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역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대 수치상이긴 하지만 512GB까지 스토리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 같이 502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거기에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용량 배터리다 보니 고속 충전으로 충전을 해도 완충까지 최대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 방수 기능까지 빠진 거는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소 성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선 충전 기능 거기에다 방수 기능까지 넣었다면 더 많은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카메라는 후면 메인 4800만 화소, 그리고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500만 화소 접사 카메라, 200만 화소 심도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전면은 1600만 화소 AI 셀피 카메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본 4800만 화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훌륭한 사진 및 영상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심도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슬로우 모션까지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메인 카메라를 제외하고 나면 야간에서는 노이즈 때문에 메인 카메라 위주로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NFC 기능이 빠졌습니다. 솔직히 NFC 기능이 빠진 건 아쉽긴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국내 전용 페이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NFC 기능이 빠짐으로 해서 크게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는데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NFC 기능을 지원하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래도 NFC 기능 빠졌지만 최근 스마트폰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IR 센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만능 리모컨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전체적인 성능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26만원대에 이 정도 스펙이라고 하면 단점도 단점이 아닌 게 돼버리는데요. 가성비 갑인 샤오미 홍미노트 9 S는 솔직히 단가 계산이 안 되는 스마트폰 중에 하나입니다. 26만원대 스냅드래곤 720G, 거기에다 6.6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 502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샤오미 스마트폰에 대한 백도어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홍미노트 9 S 스마트폰은 리스트에 거론된 건 아니지만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백도어 이슈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선택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인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정보란 더 이상 개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죠. 26만원대 가성비 샤오미 홈미노트 9S 정발이라 국내에서 AS까지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항상 신기해오시면 댓글 말방구 시험실. 아직도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구독과 알람 버튼 클릭! 걔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말도 안 돼! 초도 안 볼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 무인도 표류 일주일째. 네,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혔다. 거기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 이 미친.